쓸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최대 난제로 꼽혀왔던 투명 전극을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각종 디스플레이 기기의 웨어러블화에 도움이 될 이 기술은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어서 군용 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전망입니다. 이정우 기자입니다. 전기가 잘 통하고 강도가 높아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4개 층으로 쌓아 0.5초 만에 색이 변하는 소자가 개발됐습니다. 전기 변색 소자를 기반으로 뿌리는 전사 공정을 통해 적층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폴리머 계열의 전기 변색 물질을 올려 샌드위치처럼 소자화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. 4개 층의 그래핀 전극을 적용할 때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가장 우수했고 90% 이상의 높은 투과도를 유지하면서 변색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. 기존 대비 그래핀의 총 두께는 5분의 1로 줄였으며 투과도는 90% 이상, 변색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. 웨어러블화의 필수 요건인 전기가 통하게 하는 전극을 휘도록 만든 것입니다. 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전기 전도성이 좋아야 하고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판 위에 올렸을 때 빛이 잘 투과되는 성질과 조절도 중요합니다. 연구진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이보다 100만 배 얇은 두께의 그래핀을 한층 한층 쌓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이번 성과는 그래핀을 활용해 투명하면서도 쉽게 휠 수 있는 전극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투명하고 휠 수 있으며 색깔이 가변되는 웨어러블 소자는 군의 위장 전투복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디스플레이가 활용되는 각종 전자기기의 디자인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과학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. YTN 이정우입니다.